내가 몇 시에 시작하니? 그래서 누가 더? 어, 콘서트?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하다시고 두에요 더제요. 그러면 비긴이겠냐? 비긴스죠. 왜냐? 그 콘서트 안만 길어봤자 그게 시작된다. 그게 시작된다. It begins. 그 콘서트가 시작된다. The concert begins. 오케이. 그러면 묻는 말. 그 콘서트가 시작하니? Concert begin 됐습니까? 이거 계속 배우고 있어요. 오케이. 그게 시작되니 하고 싶으면 Does it begin? It begins. Does it begin? The concert begins. Does the concert begin? 오케이. 문장 완성 되고요. What time? Start to begin 되겠죠. 그래서 그 콘서트 몇 시에 시작돼요? What time does the concert begin? What time does the concert begin? 그랬더니 오늘 저녁 7시에 시작된대. It begins at 7. 그렇죠. It begins at 7 this evening. 됐습니까? 그게 시작된다. 오케이. 오늘 저녁 7시에 7 this evening. 오케이. 자, 여기에 7 this evening의 뜻이 말을 안 했나? 이게 오늘 저녁 7시에인데 우리말하고 순서가 달라지는 거 이것도 언제라는 질문입니다. 이것도 언제? 사실 what time도 크게 보면 when에 대한 대답이에요. 예, 근데 정확한 시간을 알려달라고 하고 싶으니까 뭐 대신에 언제 대신에 몇 시에를 쓴 거고요, 묻는 사람이. 자, at 7 this evening은 오늘 저녁이란 말도 언제고요. 7시에도 언젠데 우리말이랑 순서가 달라져요. 영어스럽게 생각하면 7시에 오늘 저녁 이런 순서들을 말해야 돼요. 영어는 작은 거부터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콘서트가 콘서트 확인한 아, 시작하는 시간을 확인하고 알려주기 뭐라고 물었더니 그렇죠. What time does the concert begin? What time does the concert begin? 그랬더니 그거 오늘 저녁 7시 시작해. It begins at 7 this evening. 그렇죠. It begins at 7 this evening. 딱 하나 빼고 아주 훌륭했습니다. 아, The concert begin 아닌 거. Begins. 오케이. 다음. 저 언제 숙제 시작해야만 됩니까? 그래서 누가 더? 아이? 슛. I should begin. 그렇죠. I should begin.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내가 시작해야만 합니다. 제가 시작해야만 합니다. 근데 묻는 말, 제가 시작해야 됩니까? 그렇죠. Should I begin? 오케이. 그러면 문제 완성. 언제 숙제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When should I begin? 그렇죠. 그래서 저 숙제 언제 시작해야 돼요? When should I begin my homework? When should I begin my homework?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your homework 대신에 이시겠죠. 너의 숙제를 언제 시작해야 된다 이러겠죠. 그것을 언제 시작해야 된다. 내 숙제 시작합니까? 네 숙제 시작합니까? 묻는 사람은 내 숙제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네 숙제죠. Your homework 대신에 it. 그래서 너 점심 먹고 나서 시작해야 되겠지. 그렇죠. You should begin it after lunch. 그렇습니까? 너는 점심 먹고 나서 시작해야만 돼. 그렇죠. 그럼 after lunch는 무슨 뜻이고? 후회란 뜻이고, 언제랑 짝을 이루죠. 그러니까 그래서 숙제 언제 시작해야 되는지 묻고 답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아이고, 무릎에 안 붙이고 싶네. When should I begin? 뭐라고요? Okay, 이 부분, should I begin 만드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배우고 있습니다. When should I begin my homework? When should I begin my homework? 그랬더니, 점심 먹고 나서 시작해야지. 그렇죠. You should begin it after lunch. You should begin it after lunch. 오케이. 계속해서, 왜 신발끈 묶어야만 됩니까? 그래서 누가 다? 아이. 그렇죠. I should tie. I should tie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제가 묶어야만 합니다. 내가 묶어야만 합니다. 묻는 말, 내가 묶어야 하나요? Should I tie? 그렇죠. 그러면 왜 신발끈 묶어야 돼요? Why should I tie? 그렇죠. 오, 아주 좋아졌어. 맞은 틀리는 막 읽으면 돼. Shoe laces야, shoe lac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신발끈 왜 묶어야 돼요? 그래서 why should I tie my shoelaces? Why should I tie my shoelaces? 오, 끝나겠는데 오늘 이 편. 오케이. 네가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Because can fall down. Very good. Well, because you can fall down, 네가 fall down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케이, 아직 안 끝났어. 오케이, 나 신발끈 묶기 싫은데 왜 묶어야 돼? 야, 신발끈 밟고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그렇죠. Why should I tie my shoelaces? Why should I tie my shoelaces? 그랬더니 네가 자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Because you can fall down. Very good. Because you can fall down. Excellent. 아주 훌륭하고. 자, 그러면 서희는 선생님 이제, 아니 서희란다면 혜리는 선생님 이렇게 써놓을 거야. 일단 3편 준비, 아 2편 셔플 한번 할게. 됐습니까? 셔플. 그죠. 됐습니까? 오케이. 서희도 말하기 하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해리가 생각할 때 소리 내서 말하는 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모양이구나. 소리 내서 하고 있어? 그렇죠. 소리 내서 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